1분을 이용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 원래 질문하고자 했던 것을 네네. 묻겠습니다.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. 네네.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 그나마 저는 네네. 대화 정치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보니까 네네. 이제 그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의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럼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독재자적 기질과 180석이라는 네네. 거대 의석 이 여소야대가 역사상 처음 맞는 상황일 텐데 네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.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 괜찮은 정치인들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당이 비민주화돼가지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아마 지금 이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 생각 있고 좀 그 뜻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화가 또 네, 가능하기 맞습니다. 때문에 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유승민 후보가 5분간 다음 걸 묻겠습니다. 네. 자유주제 토론하겠습니다. 네.